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시즌 3인데요. 오늘은 쿠키 훈련소에 가가지고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 탐험가마 쿠키 요거 훈련소에서 점수를 달성하면은 아이템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빼고 다 받았어요. 되게 막 좋은 걸 많이 주는데 너무 한 번에 화바박 얻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초코맛 쿠키도 다 있는데 점수를 쌓으면은 몇천 점 해야 되지? 어쨌든 총 점수 2200만 점이요? 2200만 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초코맛 쿠키 레벨이 낮아가지고 보물을 좀 바꾸자. 얘는 점프를 잘 안 뛰어요. 왜냐면 슬라이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건물 파괴 점수 추가, 그렇지, 요거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잘 지키라고.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다. 하이, 이거 슬라이드를 하고 있을 때는 자석이라 가지고 되게 좋아요. 다 빨아들이거든요. 못 부시네 이거는. 피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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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버리시고 아우 부셔버리시고 아 질주욱 안돼 부딪힌다 부딪혔다 이럴수가 아 부딪혀버렸어 하지만 괜찮아요 그 한번 쉴드가 있거든요 동물 중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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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버렸어 아이고 맞아버렸어 안돼요 맞아버리면 안되는데 맞아버리면 안되는 곳인데요 어 맞아버리면 안되는 곳인데 이거 너무 이제 자석에 집중을 하느라 그만 자자자자자자자 오자 먹어버리시고 커지고 보너스 어, 날려버리시고 제발 포포포까지 그거까지 아유 저거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아 이 친구 레벨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아 캐릭터 레벨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그냥 한 번에 다 2200만 정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됐다 됐어 저거 얻었어요 군만 고칠 건 카드 카 그렇지 그렇지 캐릭터 저거 얻었어 레벨업 시키자 되게 좋아요 되게 좋다니까요 뽀뽀뽐 뽀뽀뽐 이렇게 받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뽀뽀뽐 뽀뽀뽐 이제 못 받는 게 뭐지? 보석이랑 수건이랑 요건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상 받고 얘는 펫이 없어서 장미꽃 펫이 없어가지고 펫을 한번 좀 뽑아볼까? 저거에 있으니까 펫을 한번 좀 뽑아볼게요 무료로 뽑기 할 수 있네 수정시계로 할까? 아 왜 장미꽃은 여기서 고를 수가 없을까? 장미꽃은 왜 고를 수가 없을까? 일단 뽑아 아 아래 있는 것 중에서 획득 가능한 거구나 잘못 뽑았네 그러면은 일단 회충시계 나왔어 됐어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건가? 장미꽃 펫이 없거든요 장미꽃 펫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뽑아보자 돌려 돌려 뽕 안 나왔다 으이 안 나왔다 보물 4회 뽑기 한번 더 무료 뽑기권 있거든요 한번 더 한번 더 에이 좋은 거 안 나왔네 패스 선택 장미꽃은 왜 없을까? 장미꽃 왜 안 뽑히죠? 장미꽃이 진짜 안 나오네 왜 안 나올까? 그리고 우리 펜싱 쿠키가 레벨업을 먼저 좀 해버려야겠다 모자르면은 저거로 한 번 더 해가지고 마일리지로 레벨업을 시켜주고 펜싱 쿠키 2랩 더 올리면은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거든요? 20개 또 20개네? 20개 이제 25개네? 마법사탕 레벨로 가능해요? 제발! 5레벨 갑시다! 마법사탕! 다시! 마법사탕! 5레벨 막내 찍혀라! 안 될 수 있지? 맞아?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다고. 데스몬은 더 좋은데요.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데스몬은 더 좋은 것인데요. 레벨업 할 수 있는 친구들 레벨업 좀 시켜주고. 펫! 회중시계 어딨어? 회중시계도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회중시계 레벨을 올리면은 0.7초가 줄었다. 쿨타임이 엄청나요.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배낭이! 배낭이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1초가 주네? 레벨도 올랐다. 예! 돈도 얻었다. 다음에 레몬마스다도 레벨업 시켜주고 좋아요. 오 뭐야 이거 마시멜로 햄찌? 햄찌 녀석! 햄찌 친구! 레벨 올려줍니다. 됐니 햄찌야? 햄찌 무너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럼 이거 뭐야 장구? 폭포 캔디통? 장구도 한번 쳐주고 장구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또 이번에 반딧불이도 레벨업 시켜주고요. 용꼬리도 레벨업 시켜주고 다 업 시켜줘. 그냥 별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됐다. 더 있나? 더 있니 얘들아? 없어 이제. 보물은 좀 업그레이드 하기가 좀 그래요. 별로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퀘스트 쿠키와 펫 뽑기 상점에서 펫 뽑기, 보물의 전설 보물 상점에서 보물 뽑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펫 탈출. 여기 요거 천년나무 유적지 7개 캐릭터로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탈출 순서 추천. 7마리만 갈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제일 좋은 걸로 가야지 얘들아. 제일 좋은 거 순서대로 가야지. 제일 좋은 얘가 좋은가? 추천을 눌렀는데 이렇게 주네. 왜 이렇게 주지? 제일 좋은 건요 일단은 얘가 안 들어갔잖아. 아니 왜 얘를 빼놓는 거야? 아니 이 좋은 쿠키를 왜 빼놓는 거죠? 바로 회중시계랑 해가지고. 회중시계 어딨어? 회중시계 내놓으세요! 내놓으시라고요 회중시계. 얘 거예요 회중시계. 어딨어 회중시계? 왜 또 없어졌지? 어디요? 회중시계가 없어져.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 변경. 일로 와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 제일 좋은 순서대로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다음에 쓸만한 친구가 누가 있더라? 레벨이 바텐더 왜 안 들어갔어? 바텐더 들어가셔야죠. 바텐더 우리 바텐더 어딨어? 어? 우리 바텐더 친구. 어? 우리 바텐더 친구 어디 갔어? 어? 아 여기 있다. 안녕. 걔를 바꾸는 게 아니대요. 걔 말고요. 걔는 이걸로 가고 바텐더로 바꾸고. 어? 아니요. 그게 아닌데요? 그렇지 이렇게 하고 펫으로 가서 이 친구 펫이 그거였는데 뭐였지? 얘 펫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너 펫 뭐였니 친구야? 어? 얘 펫 뭐였지? 잠깐만 일단은 펫을 좀 바꿔주자. 아 물범 내놓으세요! 물범 얘 거란 말이에요. 물범을 이걸로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방을 달아주고 여기는 그거 병이었어. 병 그 술병이었어. 술병 어딨어? 내가 못 찾는 건가? 술병이 없지? 뭐지? 나 술병이 없었나? 맞다 나 술병 없었나 보다. 아 아닌데 있었을 텐데. 일단 저장해봐요. 잠깐만 이상하네. 여기 있을 거거든요? 펫 술병 펫 아, 있을 텐데 보틀. 어? 없어? 없다고? 그랬나 보네. 그랬구나.
없지, 사 안에? 없었나? 내가 안 뽑았었나? 그럴 수 있지? 맞아? 착각할 수 있어?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탯을 뭘로 해줄까? 등급으로 본 다음에 이 친구는 탯을요, 그래 체력 회복 탯을 해준 다음에 그래 레전드리 쿠키로 가고요. 아 여기를 이제 뭘로 가지? 나머지 한 자리를 뭘로 채워줄까요? 나머지 한 자리를 그래 코코아로 하자. 코코아. 코코아는 생명 물약을 먹으면은 질주를 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좋아요. 녹차? 녹차 좋은가? 그래 녹차 이거 정보 좀 보고 싶은데 못 보네. 됐고 여기는 얼음은 완전 별로고 이게 거대화였나? 거대화 그래 거대화 이거 달아주고 문어도 거대화지. 그래 잘 어울린다. 거대화가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게 점프를 뛰면은 그게 되거든요. 잠깐만 근데 모르겠다. 이 친구는 보물을 일단은 요거를 빼야 돼요. 요거 요거 보물을 빼고 아까 어디서 망치 그렇지 건물 부시는 거 그리고 요 친구도 건물 부시는 거 그리고 요 친구는 점프해 그리고 얘도 점프해. 거대화 시켜주는 패시 또 뭐 있던가? 없는 것 같아. 됐어? 그냥 하자. 뭐 이대로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책 뭐였지? 책 무슨 공부였지 이거? 잠깐만 저거 책 뭐야? 왜 책이 껴져 있지? 아니요 책 말고요. 다 그거 껴야 돼. 책 말고 요거 요거 왜 책을 끼고 있어요? 이걸 끼고 있어야지. 그래도 여기는 쿠키가 7마리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기 예전에 20마리 떼탈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여러분 출발합니다!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지? 하하! 짜! 길을 모아가지고 올라간다! 전부 다 빨아들인다! 자석 자석맨! 되게 좋구만요. 가다! 자석하고 있을걸 그랬나? 그러면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었어? 오 뭐야 자동으로 올라가진다.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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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석해 계속 자석해. 오 기 3개까지 모아진다. 자석 자석 잘한다. 아, 뭐 쉬운 것이구요. 아, 뭐 또 쉬운 것이구요. 아, 뭐 또 쉬운 것이구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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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 자석 오 빨아들인다. 빨아들이면서 그냥 질주를 해버리면서 빠바바바바바바. 그렇지 좋아 좋아 굉장히 좋아. 몇 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 탈출 점수는 과연 몇 점이 될 것인가. 그 결과 곧 공개합니다. 어 떨어진 박수. 어 이거 없네 이거. 하, 다 부셔버리기. 그냥 다 부셔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좋아요 자석. 저거 뭐야 큐브 큐브 못 먹었어. 아, 큐브 못 먹었다. 너무 아쉽다. 으아! 오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 바닥판이 없어요. 바닥판이 짜 따라오긴 하는데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악사는 무조건 한 방이라 굉장히 무섭거든요. 다 빨아들여라. 동천도 먹고 왕따시도 먹고 와 불풍참. 아! 아 부딪혔다. 아 이럴수가. 하하이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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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다 날려버리시고 자석으로 또 빨아들이시고. 와 지금 몇 점이야? 점수 몇 점? 아 점수 2천만 점! 좋습니다. 처음에 2천만 점이라 많은 건가 적은 건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조합으로 바로 달리기! 뽁! 한 번에 끝까지 가볼게요. 펭귄들아! 가자! 근데 왜 개썰매도 아니고 펭귄썰매를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납니다! 아무튼 엄청나요! 뽁뽁! 혁혁! 여기는 이제 자석이 없어가지고 아 자석 되게 좋다! 점수가 되게 많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2천만 점이? 더 이상 얻기 힘든 게 아닌가? 이 미스터리 박스 먹었다! 잉뇨옹! 아! 아 위로 가고 싶었는데! 아! 아, 또 욕심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얻어버렸어요. 이럴 수가 그럴 수 있어, 맞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욕심의 동물인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아유!
아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처음 해보는 맵이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가자! 달린다! 땡큐! 뭐야, 벌써 갔어? 좀 더 가주지. 400만 점? 아직 나쁘진 않아. 호호이! 위로 올라가! 다 부셔버리고! 수그려댄 집에 어떻게 하냐고요! 알려주셔야죠, 수그리라고! 수그리버리! 짜! 뭐야, 점수 되게 조금 얻었다. 처음 시작할 때 2천만 점이었는데, 뽑은 듯 쳤어! 너무 많이 못해 쳐버렸네? 되게 어렵다. 여기 맵이 되게 어렵네요. 생선 먹으려다고 막! 보너스라도 먹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뒤쳤으면 한 1500만 점까지 할 수 있었겠다. 다음은 탐험 가마 쿠키로 갑니다. 오늘은 어디를 탐험해볼까? 딴따단 호호! 바로 그냥 보너스 탱이 가버리시고요. 부스터! 왕젤리도 먹고, 왕젤리 먹고, 젤리 먹어. 그렇지. 과연 몇 점의 랭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무너지는 유적을 탈출하는 아주 멋있는, 아이고, 맵이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 맵이 되게 어렵네요. 너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 어허이! 못 먹었지만, 다행히, 동전이 부셔줬어요. 자, 당황하지 말고, 저거만 따라가. 젤리만 따라가. 그렇지. 젤리만 따라가란 말이야. 가만있어요. 그냥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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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 가만있어. 안 맞는다고. 가만있다가, 저기서 점프 한번 해주면서, 호! 내렸는데 전부 다 피해버렸네. 아니. 부스터가. 여기 상태에서는 부스터도 안 먹히네. 아, 이건 좀 너무 아쉽다. 부스터를 먹어야 되는데, 부스터가 안 먹혀가지고, 부스터 효과를 못 받아요. 유적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부스터가 안 먹혀. 맞다, 커지면 젤리. 젤리 내놔, 젤리. 쏘랴! 오, 점프! 너무 빨리 뛰었다. 조금 천천히 뛰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많이 먹었어. 잘했어. 처음 해본 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 해본 맵이라. 좀 부딪힐 수도 있지, 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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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쇼를 하면서 오호이 차차이 터터터터터터오 가만히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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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지 않았을까? 아니야, 근데 분명 부딪혔을 거야, 아이템 먹으면서. 아닌가? 부딪히면서 괜찮았을 건가? 요거 먹어, 무지개 먹어, 무지개. 무지개가 점수 많이 주니까. 무지개 먹어, 무지개. 무지개 곰젤리 먹고요. 야, 길이 없어. 뭐야, 얘. 어? 구했어? 구했어요. 도뮤신 쿠키 구했어요. 도뮤신 쿠키 이제 주는 거야? 아닌가? 그냥 나온다는 건가? 얘는 1-4탄. 1-4탄이에요. 아직도 1탄이라는 거야? 엄청 못했네. 되게 어렵네요. 아직도 두 캐릭을 더 달려야 되는데. 아, 소리야! 집중해! 커졌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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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깡깡깡 젤리. 근데 이거 뭐 처음 캐릭터 말고는 거의 다 점수가 고만고만한 게 원래 이런 거 같은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풍선 좀 터트려라. 풍선 왜 이렇게 못 터트리지? 800만 점!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조합 바로 달리기. 찬바람이 불 땐 코코아. 코코아 맛있어요. 나 코코아 나라.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코코아. 코코아 난다 나라. 녹차 트랙 놓으면 뭐가 되는 거지? 아이고, 벌써 부딪혔다고? 그럴 수 있어? 어, 당황하지 마세요.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부딪히겠지. 부딪히니까 부딪혀도 괜찮도록 저게 있는 겁니다.
톤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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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그냥 막 던지고 있는데 녹차 많이 먹었는데 녹차 좀 색깔이 돌아왔나? 녹차 색깔 돌아왔다. 녹차야! 녹차야, 녹차야, 너의 힘을 보여줘! 녹차야! 녹차야, 너의 힘을 보여달라고! 색깔이 좀 찬 것 같은데? 됐다, 녹차! 녹차 생명 물량! 피샤? 너무 짧은 것인데요? 녹차 또 힘을 잃었어. 다 우려져 버렸어, 물에. 물에 전부 다 우려져 버린 거예요. 저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그 TV에서는 두 번 우린 녹차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진짜 두 번 우린 게 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녹차는 사실 그냥 녹차 맛이다. 녹차 아이스크림이 사실 그 별로 예전에는 맛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먹으면 녹차 아이스크림은 나름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녹차 아이스크림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느낌의 그런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점수는 별로 안 나오고 있고요. 아유, 또 부딪혀버렸네. 아, 그래도 실드가 있어서 방패가 되긴 했는데. 아, 자석이 있어야지 좋은데. 아, 자석이 있는 친구 너무 좋다. 띵용, 띵용, 탁! 띵용, 띵용, 띵용. 어디까지 갑니까? 우주까지! 어? 저기요! 먹었잖아요! 뛰려고 부서풀 붙였잖아요! 아, 부서풀 붙였는데. 꺼져버렸네, 그만. 불씨가 꺼져버렸다. 난다나라 별젤리 오대어 코드로 꽝꽝꽝꽝꽝. 젤리랑 저 되게 헷갈린다. 아! 아니 이건 좀 그러잖아요. 레전드 쿠키 좋은진 모르겠어요. 체력은 많은데 그런진 잘 모르겠어요. 빰빰빰빰빰빰. 노래가 조금 중국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인데 또 부딪혔네. 괜찮아? 응? 맞아 맞아. 너무 오래 달려도 또 지루 하거든요. 부딪혀주면서 달리고 해야지. 맞아. 난다 나라 후 꽝꽝꽝꽝. 젤리 만드다. 아이고 너무 이게 속도 8% 플러스가 생각보다 효과가 좀 너무. 뭐야 이거 왜이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거.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갈린다. 살린다. 왕까지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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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젤 껌 만들어봐.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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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껌! 이거 쉴드 아니야? 저거 돌아다니는 걸로 다 부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오래 와... 꽝! 꽝! 부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 벌써 400만 점밖에 안 되는데? 너무 별로네? 아 이상하네. 레전더리 쿠키인데 별로 안 좋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쓴 건가? 얘는 파도 요정이에요. 슉슉슉슉슉슉 다 빨아들여라. 그렇지? 큰일 났다. 이거 떨어진다. 하지만 쿠키 구출을 할 수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맞지가 않는다고요. 저기요. 아 맞았다. 됐다. 떨어진다. 아니 저거 한번 틀리면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네. 아니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인풍속도 8%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그거네. 이걸 빼버리든지 해야겠네. 아 수그려야 되는데 잘못됐다. 딴딴딴딴딴. 왜요? 안 수그렸네. 놀고 있었는데 왜 안 수그렸죠? 저기요 명령 불복종인가요? 그럴 수 있지? 군대도 아니니까. 어?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듣는 거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어디가요? 바다님? 버벅버벅. 그래도 그 뭐지? 갈술사보다는 뭐야? 토끼 구했다. 토끼 있는데 토끼는? 그래? 뭐야 2탄이다. 아니네 2탄 아니네. 2탄 언제 나와? 2탄도 못 갔단 말이야? 1스테이지에서 계속 1스테이지란 말이에요. 너무한 것인데요? 파도의 힘으로 여기가 훨씬 높다. 아까 맵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파도 타기! 으아! 파도 타버린다! 꽝꽝 젤리도 만들어버린다! 밑으로 가자! 아, 뭐야, 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자기도 튕기고 싶은 대로 튕기네, 이거. 됐다. 과연, 내 점수는! 뻥뻥뻥! 브론즈라고요? 6천만 점인데? 뭐야? 6천만 점인데 브론즈라고? 소유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불안지랄 야? 아니 뭐야 밑에도 등급이 하나 더 생겼네? 아니 그래도 실버는 될 줄 알았는데 불안지라고요?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 맞아 가끔씩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아니요 큰일 날 뻔 또 살 뻔했다 가끔씩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 어쨌든 난 너무 허접이야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목록 마그마 불새 에메랄드 수호 골렘 이런 거 받을 수 있고요 아니 브론즈라고 뭐가 문제인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나름 캐릭터 레벨 꽤 많이 올려놓고 다 해놨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이럴 수가 이건 뭐야 내 탈출해서 미스터리 박스 획득했어요 대기해주십시오 오늘 한 10개 획득했거든요 안 해주네 돌려 돌리판도 굴리고 달라 아 하나만 더 그럴 리가 없지 어? 8만원 받았습니다 또 있어?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쿠키런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슬펐냐고요? 이거 뭐야 나침반 뭐야 왜 슬프냐면은 브론즈라서 슬펐어요 너무 슬픈 것이었고요 어? 잠깐만 뽑아보라 이거 뽑아야 된다 뽑아 뭘 뽑아야 되지? 펫을 뽑아야 되나? 펫 뽑아 그래 펫 뽑아보라 아, 좋은 거 나와라! 뽁! 반짝반짝! 빡! 좋은 거! 뭐야, 어린지? 아, 이럴 수가. 자, 아이, 모르겠네. 좋은 건지 아닌지? 자, 일단 어린지 레벨업 좀 시킬게요. 새로운 응원단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슨 효과입니까? 무지개 곰젤리 점수! 오! 무려! 400점! 무지개 곰젤리! 와! 무지개 곰젤리 점수를 400점을 올렸다고?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오! 대박임! 그리고 이거는 은하코인 점수로 5점이나 올려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고요 빨리지 선택! 장미꽃 주세요! 장미꽃! 장미꽃을 갖고 싶은데 장미꽃을 안 주네? 이럴 수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엔 조금 더 강력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